좋은 고시원을 선택하는 8가지 방법. 이제는 고시원이 하나의 주거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고시원을 선택하는 노하우 8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얼마의 가격으로 고시원을 구할 것인가 정합니다. 예산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 따라 미니룸, 원룸형을 정해야 합니다. 정한 예산으로 다양한 고시원을 보는 게 좋습니다. 성수기에는 빈방이 없을 수도 있고, 비성수기에는 빈방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팁은 장기 입시를 하는 경우는 장기 계약에 따른 할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구해보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보통은 일정 금액 할인을 해줍니다. 둘째, 미니룸을 선택할 때는 비슷한 가격이면 화장실, 세탁기 등 시설이 많이 설치된 곳을 선택합니다. 물이 잘 빠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치안,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늦게 귀가하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CCTV, 비상시 출동 서비스 등을 체크합니다. 같은 가격이면 치안,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 발생 시 총무실로 찾아가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12에 전화를 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복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지역을 순찰하고 있는 업체들이 바로 출동합니다. 출입문을 설치한 경비업체이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습니다. 넷째, 교통이 가까운 곳을 선정합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입실하는 경우입니다. 비슷한 가격이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운 곳으로 선택합니다. 다섯째, 고시원 내에 여름, 겨울 개별 냉난방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이 자율적으로 냉난방 조절을 할수 있는지 체크합니다.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난방은 입실자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더위, 추위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세탁기, 건조기 등 부대 시설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탁기가 없어서 빨랫방을 이용하거나 건조기가 없어 필요할 때 옷을 말릴 수 없다면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존재 여부와 개수, 크기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건물 근처에 소음을 발생하는 업소를 체크합니다. 고시원은 엄연히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밤새 소음이 발생하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시원 운영자가 친절하고 밝게 고객을 대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시원 출입 시 운영자와 마주치는 상황에서 친절하고 밝은 운영자는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